1. 물을 조금씩 마시기 딸꾹질이 오는 순간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을 마시면 몸속의 음식물을 희석시키고 위장을 진정시켜 딸꾹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. 2. 숨을 길게 내쉬기 딸꾹질이 올때 배에서 나오는 기침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숨을 길게 내쉬어 차분하게 호흡을 이어가면 딸꾹질이 멈출 수 있습니다. 3. 입안을 가볍게 다물기 딸꾹질이 오면 어떤 부위에서 찌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때 입안을 가볍게 다물며 침을 삼키거나 목을 깨끗하게 해주는 등의 자극을 주면 딸꾹질이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4.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기. 딸꾹질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면 딸꾹질이 멈출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화를 받거나 밖을 보며 걷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. 5. 자세를 바꾸기 딸꾹질이 오는 순간. 다리 꼭이나 바른 자세에서 앉기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. 이 방식은 딸꾹질을 일으키는 요인을 조금씩 바꿔보는 효과가 있습니다.